자, 곱셈 공식 대도하지? 자, 이 곱셈 공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상차 방식 또는 뭐 항등식 정리나 또는 뭐 인수분해 할 때도 써먹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약간 이제 요 파트에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인수분해 파트 배울 때 중3 때도 인수분해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 거고, 맞지? 근데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복잡한 인수분해라는 것도 실제로 많이 써먹진 않았거든. 기본 인수분해 맞을 수 있으면 됐잖아, 맞지?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뭐, 10번 같은 경우는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중3, 중2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외울 내용이 요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해주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일단은 첫 번째 거 완전제 곱식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쌤이 니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주거든. 이 중간에가 2로 나온다 해서 A제곱, B제곱 따로따로 나오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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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게 2AB 이렇게 나온다 했거든요. 뭐 교형식은 되고 합차공식 뭐 이것도 마찬가지. 요 내용에 관해서는 중2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쌤이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안 외워져 있으면 꼭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트에 문제 풀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3차 방식에 풀 때 문제가 많이 나와요.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파트 들어가버리면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워놓으면 나중에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선생님 이거 할 때 대충 봐놔. 시험을 치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금만 외우고, 맞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문제에 접하게 돼버리면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힘들어. 특히나 지금 애들은 시험 바로 전에 배우는 내용이잖아, 맞지? 지금 에스파이나 알바처럼 뭐 선행을 먼저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5번에 할 때 끝내는 건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편하거든. 자, 일단, 자, 얘부터 봅니다. X 에버 X. 자, 지금 문제 상황 이거죠. 자, 또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왔어. 맞죠? 근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 하니까 공식은 애들 외웁니다.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ac의 x 그 다음에 abc 왜 이렇게 다 외워요? 저거를 하면 잘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숫자로 나오면 못 풀어. 자, 그 이유가 요 형태를 외우고 왜를 이해하지 못한 거고. 자, 일단은 형태는 먼저 한번 볼게요. 형태만 일단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두 개씩 곱한 것들을 더한 거고요. 이번에는 세 개씩 곱한 거. 하나밖에 없겠죠? 적어준 겁니다. 근데 숫자가 항상 플러스만 나오거나 항상 마이너스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됐어요? 자, 항상 플러스도 아니고 항상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형태는 똑같은 거니까 원리를 외워버려야 돼. 얘랑 더한 것들 얼마죠? 2. 그럼 얘는 2x. 그 다음 두 개씩 더한 것들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세 개짜리 다 통으로 더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뭐 머릿속으로 하나씩 공식 정리하고 이거 외우고 이거 하고 공식을 시험 칠 때는 공식을 그대로 시험 치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리 한번 봐놓으셔야 돼요. 지금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짜리를 정리해놨구나. 됐죠? 그럼 5번 6번은 똑같은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죠. 됐죠? 6번은요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이것도 풀 수는 있어요. 원래는 이거 두 개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 하나씩 맞지?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똑같은 걸 두 번 적어놓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하면 항이 9개가 생깁니다. 그 9개 중에 동량 정리하고 뭐 이렇게 푸는데 그렇게 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모르겠으면 그러라도 풀어야죠. 맞지?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공식으로 적용한다. 어떻게 하나? 완전작업식과 똑같아요. 완전작업식에서 얘를 각각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한 거를 중간에 적었잖아. 맞지? 얘도 똑같아요. 각각 제곱한 거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적으시고요. 근데 얘는 두 개 곱한 게 더 나오죠? EBC도 적으시고, EAC도 적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면 애들 와 길다 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순서, 규칙을 외우면 금방 나오죠. 맞죠?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x-y 플러스 2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중간에 부호를 쓰는 이유가 다 똑같은 부호만 외우기 때문이지. 맞죠? 다 플러스 아닌 경우는 헷갈린단 말이야. 똑같죠? 어떻게 하나? 각각 제곱합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전부 다 부호는 플러스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합니다. 2랑 x랑 마이너스 y. 그러면 마이너스 2xy죠. 2랑 마이너스 y랑 1이랑 마이너스 2y죠. 2랑 x랑 1이랑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뭐 조금 이쁘게 적으면 상수를 제일 뒤에 놔두고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만 일단 뭐 맞추는 게 문제니까. 맞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6번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7번은요. 이거를 뭐 일부러 안 가르쳐준다 하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기본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 대해 배운 내용인데 그걸 다 알려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서 어떤 성질 하나를 이용하면 제일 쉽게 알아. 자 봐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지 알죠? 쌤 여기 1 적었어요. 그럼 여기에 1 적습니다. 왜 1 적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 돼요? 그냥 1 주죠. 맞죠? 잘 봐. 얘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 1 받았으니까 1 내려오죠. 얘도 이렇게 주고 얘도 이렇게 주면 이쪽에는 얼마 생겨요? 2가 생기겠죠. 얘 1 내주면요? 1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얘 1로 주면요? 1. 요거 두 개 받으면 얼마 돼요? 3. 얘들 둘이 받으면 3. 얘 받으면 1. 또 할 수 있어요. 1, 4, 6, 4, 1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게 확률과 통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험에서 봤을 때도 이게 있었어. 그래서 쌤한테 배운 중학교 2학년들은 이걸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 1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 이거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에 한 개, 앞면에 두 개, 앞면에 한 개, 앞면에 없는 경우, 동전 세 개 던졌을 때 다 앞면이 세 개인 경우, 앞면이 두 개인 경우, 앞면에 한 개인 경우, 앞면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들 빨리 외우거든.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 때 원래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x 플러스 1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맞죠? 뭐 x 플러스 y 가죠. 정리하면 얘 개수를 가죠. 1이죠. 1, 1 맞나? 얘가 얘예요. 개수. 이거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면 얼마나 나오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죠. 1, 2, 1이 나왔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쌤 얘는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요? 뭐 쌤 지금 일단 적어줍니다. 일단 적어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나와요. 1, 3, 3, 1이요.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4제곱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쌤 도와줄 거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뭐 4x 세제곱 y 플러스 6x 제곱 y 제곱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고. 왜? 1, 4, 6, 4이란 이게 1이고 이거 4고 이거 6이고 이거 4고 이거 1이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숫자는 금방 나온다. 맞죠? 1, 3, 3, 1이라는 거는 금방 돼요. 맞죠? 그럼 개수가 1, 3, 3, 1이라는 건 나와요. 됐나? 그럼 나머지 문자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는요 어떤 곱셈 공식이든 문자 배열은 지역이 어디갔지? 문자 배열은 좋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만요. 선생님 지우개 누를게.
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저 배웠기는 요거 요거를? 아니요. 아, 곱셈공식이요? 곱셈공식 말고 이거 곱셈공식은 지금 쌤하고 다시 한번. 자, 그럼 쌤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지금 3차 시간으로죠. 완전제곱식의 형태는요, 왜 쉽냐 하면 이 방법 알고 있으면요, 지금 쌤한테 듣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을 하고 있거든요, 쌤하고. 중학교 1학년을 하고 있는데 곱셈 공식을 쌤이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1인데. 근데 딴 거는 안 시켜요. 딴 거는 잘 몰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형태가 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제곱식만 시키고 있어요. 근데 완전제곱식을 3차까지 풀어.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뭐 똑같은 거죠.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 근데 어렵지 않죠. 자, 봅니다. 어떻게 하냐. 얘를 세 번 곱하래요. 그러면 형태는 뻔해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세 번 곱하라는 말은 한 문자가 세 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자라는 문자가 세 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은 곱하기 때문에. 맞죠? 원래 이 형태가 이거라.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거거든요. 똑같은 걸 세 번 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문자 하나 선택, 이쪽에서 문자 하나 선택, 이쪽에서 문자 하나 선택하기 때문에 문자는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세 개는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문자 선택을 이렇게 한 거야. 쌤, 얘 세 번 나오는 경우. 우리 내림차 준비했죠? 위에서부터 차수를 떨어뜨립니다. 얘 두 번에 얘 한 번 나오는 경우. 그럼 5번에는 X가 하나 더 주면 X가 하나 하면 Y는 두 개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 맞죠? 5번에 X가 더 주면 Y가 세 개 나오죠. 맞죠? 이게 내림차 순이고요. 여기에 개수만 붙이면 돼요. 아까 적었던 1, 3, 4, 6. 이게 곱셈공식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을 정리해봐야죠. X 플러스 2Y. 뭐, 마이너스에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로 해볼까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좀 더 어려운데. X 마이너스 2Y로 해볼게요. 자, 조금 귀찮아진다. 마이너, 그래도 우리 다 하는 거니까. 보면, X를 세 번 곱했네. 그럼 얼마 돼요? X 세 점. 그 다음에 X를 두 번에. 지금 형태가 뭘 두 번에, 뭘 한 번에. 이거냐면, 요거랑 요거. 요거를 구분해야 돼. X 몇 번에? 두 번에. 얘 한 번. 맞죠? 맞지? 그러면, 원래는 요걸 고쳐줘야 되는데, 중간 라인에는 개수가 뭐로 나온다 했어? 3으로 나온다 했거든. 그럼 여기 3을 더 곱해주면 끝나죠? 4 곱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y. 맞아요. 3으로 곱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본대요. 얘 한 번에 얘 두 번이지. 얘 한 번 하면 얼마 돼요? X. 얘 두 번 하면 부호는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플러스 4y 제곱 때문이지. 그럼 플러스 4y 제곱이에요. 맞지? 단, 얘랑 얘는 중간에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3 곱해줘야 돼. 얼마? 이거 플러스 12xy 제곱이겠죠. 여기 3 곱하니까. 여기도 중간에는 3 곱해야 된다잖아. 맞지? 마지막은요. 3 곱하는 거 없어. 1이었죠. 근데 마지막은 맞다. 얘 3번. 마이너스 2y를 그냥 그대로 3번 곱한 거야. 그럼 얼마 돼요? 숫자는 마이너스 8 나오죠? 문자로 y 되죠.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네, 곱셈 공식을 사람들이 너무 외워라 하고 끝나는데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줘야 애들이 빨리 외우지. 단단히 외우는 것보다. 맞죠? 근데 곱셈 공식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자기가 스스로 안 잡으면 절대 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곱셈 공식 파트는 특히 딴 것보다 지금은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파트는 무조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지금 몇 번 했죠? 7번 했죠? 8번은 조금 암기성이 필요해요. 왜 암기성이 필요하면 얘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풀어보면 없어지거든요. 봐봐. 얘 하면 얘 세 제곱이죠. 맞지? 봐봐. 얘 풀면 얼마 나와요? A, B 제곱 나왔죠.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 안 빠졌지. 얘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제곱 B죠. 맞지? 맞지? 그 다음 얘 하면요? 플러스 A 제곱 B 제곱이죠. 맞나? 얘 하면요? 마이너스 A, B 제곱이 되고요.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 있고 뭐만 남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형태를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왜 외워놓냐? 8번은요, 인수분해 그대로 똑같습니다. 공식. 그러니까 나중에 책 보다 보면 곱셈공식 이만큼, 아 많다. 변형식 이만큼, 아 많다. 그 다음 넘어가다 인수분해 이만큼, 아 이거 언제 외우지? 하는데요, 얘와 얘, 얘들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이만큼 내가 다 외웠다 하면 뒤에 거는 이만큼 됐을 때 이만큼 외우면, 이것만 외우면 돼. 인수분해도 이거 중에서 이만큼 외우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잘 외워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쌤 얘가 마이너스면요, 얘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어차피 양쪽은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고. 맞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그 대신 얘도 마이너스로 나와요. 알겠니? 정리되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8번 됐고요. 9번도 필수로 외우셔야 됩니다. 9번은 그냥 우리가 공식 것처럼 합시다. 쌤, 한 개짜리 다 더한 거랑 두 개짜리 다 더한 거에서 두 개를 뺀 거. 얘는 한 개짜리, 얘는 두 개짜리로 조합됐다. 맞지? A, B, C. 한 개짜리고. 얘는 A를 두 번, B를 두 번, C를 두 번 해서 A, B 한 번. 그럼 문자 두 개잖아. 맞지? 맞지? 다 2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이 붙어 있다고 2차가 안 해요. 문자가 두 개면 2차예요, 실제로. 알겠니? 그래, 너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런 건 안 배웠잖아. A, B에 대한 방정식을 연립하지는 않았죠. 이런 거 연립 안 했잖아. 맞지? 왜? 2차니까. 자, 일단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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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죠. 원칙으로 따지면 문자의 개수가. 그러면 어, A제곱, B제곱, C제곱. A, AB 한 번, BC 한 번, AC 한 번. 됐나?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이거 다 곱하고 정리하면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 더하기 C 3제곱 마이너스 3ABC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곱셈 공식에서보다 곱셈 공식 변형식에서 더 많이 써요. 됐어요. 쌤이 좀 마지막에 체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 10번. 10번은요, 쌤이 나중에 그 프린트를 하나 줄 겁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10번은 그냥 눈으로 봐놓으세요.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번은 그만큼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굳이 나온다면 더 언급할 수 있지만 쌤이 프린트를 갖고 뭐 자, 홀 수의 경우, 짝수의 경우 맞춰가지고 따로 질문해 줄 거니까 요건 잠깐 패스하시고요. 됐죠? 잠깐 패스입니다. 영 날리는 거 아니야. 됐지? 자, 이거는 쌤이 다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됐죠? 중이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꼭 필요한 내용. 자, 얘는요, 원리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암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맞죠? 얘도 필수, 얘는 필수로 암기입니다. 얘는요, 언제 나오냐면 곱셈 공식 파트 때만 나와요. 곱셈 공식 파트 때 아니고서는 그냥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체크 정도만 해놓고 외우긴 외워야 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비중도는 좀 낮습니다. 됐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수학생들이 보면 저 쌤 이상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뭐에 관해서만, 시험 문제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출제율은 이렇게 나온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에서 나와? 변형식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요? 이거보다는 곱셈 공식 변형식에서 많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에서 많이 나와요. 얘는 곱셈 공식 변형식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다 외워놨습니다 해버리면 변형식 할 때 쉬워져 버리고, 뭐가 암기하는 건 이거는 뭐 기본형이고 인수분해 할 때 쉬워져 버리고 이런 게 생겨버리죠. 맞지? 일단은 그 뒤쪽 한번 넘겨볼래요? 뒤쪽 한번 넘겨보면 개념원리 익히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맞죠? 아니 개념원리 익히기는 쌤이 따로 수업을 안 합니다. 그거는 문제 정리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뭐야 정리만 풀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문제 정리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문제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으로 됐네요. 어, 쌤, 이거 1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까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어떤 거? 3개짜리죠. 맞죠?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의 제곱. 얘 풀어볼게요. 얘 어떻게 푸냐면 제곱, 완전 제곱식은 다 제곱해주네. 얘 제곱하면 얼마요? 4x 오케이. 얘 제곱하면요 플러스 16y 제곱. 얘 제곱하면요 플러스 9.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 원래 했잖아. EAB 이런 거 했었지. 똑같이 합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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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합니다. 천천히 한다. 부으면 돼요. 마이너스 2, 2, 4 곱하면요 16. 문자는
XY. 그 다음에 얘랑 해볼까요? 얘랑 합니다. 부호는요? 플러스 2 하면 12. 문자는 X 끝났고요. 얘랑 하면요? 마이너스 24죠 숫자. 그 다음에 Y 끝입니다. 됐어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나옵니다. 숫자 머릿속으로. 됐죠? 그러고 쌤이 아까 따로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접하는 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 많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어려워지더라. 맞죠? 그게 어디서부터 느껴지냐면 여기서 예,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곱셈 공식 파트 제대로 안 해놓고 시작하면 뒤쪽이 조금씩 날아가거든요.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하면 너무 아픈다 그냥. 맞지? 그래서 다 어렵다 되는데 이거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이게 제일 지루하거든요. 이게 초반에 시간 제일 잡을 많이 잡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봅니다. 2번 2x-3 세제곱 변적이 있죠? 아까 1, 3, 3, 1 같은 거 기억납니까? 똑같이 갑니다. 얘 3번 8x세제곱. 지금 조금 헷갈리니까 우린 저거 한번 잡시다.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지. 얘 세 번 봤으면 한 개씩 떼줘야 되잖아. 맞지? 얘 두 번에 얘 한 번 하면 4x세곱에 마이너스 한 번 그리고 3도 있어야 돼. 맞나? 중간에 아까 1, 3, 3, 1 있었잖아. 맞지? 중간에 3 곱했거든. 자, 계산합시다. 풀마 마이너스 3, 3, 9, 9, 4, 36 x 제곱. 맞죠? 5번에는요 얘 한 번에 얘 두 번이요. 2x랑 9죠? 두 번 하면 제 거기에다 뭐도 곱해야 돼? 3도 곱해야 돼요. 그러면 6, 9, 54 그 다음에 x 맞니? 그 다음 얘 통째로 세 번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원리 조금만 알아놓고 조금만 정리하다 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힘든 거 남들 다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쌤에는요 이래 있어요. 쌤 이거는요 우리 문제 앞에 두 개 나온 거 못 봤는데요. 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찾아보시면 됐어요. 따라와서 쌤 XY를 내가 A라고 생각하고 E를 B라고 생각한다면 XY를 제곱한 X제곱 Y 제곱도 여기 있죠. 맞죠? 얘들 둘이 곱한 것도 여기 있죠. 그 반대로 1제곱한 것도 여기 있죠. 맞지? 따라와서 요거 형태만 조금만 기억해 놓으면 XY를 뭐한 거? 3번 곱한 거 더하기 1을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내가 암기성이 필요하겠죠. 언제 많이 나온다고?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는 뭐야? 얘에서 1로 가는 거죠. 나중에 책에서 열어 나오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뭐 공식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는데 문자 두 개에서 나오면 외워야죠. 중학교 중3 때는 뭐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공식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4번 볼게요. 4번 보면 4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 쌤 이거는요 내가 안 해줬어요. 어디 있었냐는지 하면 보세요. 잘 안 보이죠 밑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럼 A제곱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있죠. 이게 뭐냐면 한 개 제곱 양 끝에 제곱에 두 개 곱한 거 중간에만 부호 반대로 그럼 야 다 제곱 하시면 돼요. 얘 제곱하면 얘 제곱 얘 제곱하면 이거 얘 제곱하면 이거 맞지? 맞나? 근데 부호는 플러스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따라갑니다.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중요한 건 좀 낫다 했거든요. 근데 A 제곱을 제곱하면 A 4제곱 나오지. AB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나오죠. B 제곱 제곱하면 B 4제곱 나오죠. 맞지? 단, 요 곱셈 공식 형태는 중간에 A만 부호 반대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지. 이거. 똑같은 거죠. 형태 다 똑같고 중간에 부호 반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천천히. 그냥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한 거에 적으면 된다.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36x 4제곱. 얘 제곱하면요? 36, x 제곱, y 제곱. 얘 제곱하면요? 81, y 제곱. 이쁘십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쌤이 크게 뭐 중요도의 응도가 안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가 알 것 같아요. 문제 나오면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도와줄게요. 지금부터 막 심한 내용 쌤이 언급해줘버리면 그거 하기 싫잖아. 맞죠? 5번 봅니다. x-3,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거죠. 맞지? 아까 이거 했었어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쌤, 일단 앞에 거는 x 해보죠. 그 다음에 얘랑 다 하세요. 다른 것도 기억나나? 한 개씩 더 있는 거. 한 개씩 더 하면 3 넣어줘. 3x. 그 다음에 셋.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6. 얘랑 곱한 거 플러스 8.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2. 계산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세 개 다 곱하세요. 마이너스 24.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빨리 적응돼야 나중에 안 틀리겠죠? 6번 봅니다. 셋, 6번은요, 처음 보는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으로는 처음 보면 맞죠? 맞나? 이거는 뭐냐면, 곱셈공식 중학교 2학년 합창공식이죠. 한번 볼게요. 쌤, 얘들이 곱하면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합창공식이니까. 얘들이 곱하면 뭐나요? 얘 나옵니까? 그럼 얘들이 곱하면 뭐나요? 16 아니고요. 2 곱합니다, 지수에. 4를 제곱하는 게 아니고 x4제곱을 제곱시키기 때문에 x의 8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합자공식은 지수가 2두 배씩 늘어나는 거야. 제곱이 아니고요. 이해되겠어?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이런 게 있더라. 됐어요? 그 다음 7번, 마지막 7번. 7번 볼게요. 7번 보면 쌤 이거 아까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중요하다 했거든요. 이거죠? 어이씨, 쌤 순서 바뀌었나? 아, 뒤에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xy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씨, 반대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거 맞죠? 쌤, 요거만 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안 맞네.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자, 요거 요렇게 보는 게 더 낫죠, 지금? 자, 그럼 뭐냐면 쌤, 얘는 한 개씩 있는 거고요. 얘 제곱 한번 여기 다 있죠. 아까 기억납니까? 공식 한번 적어줄까요? 얘하고 쌤 비슷한 공식이 뭐였냐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있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이래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 맞지? 얘는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라고 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공식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안 익숙하더라도. 자, 정리하면 얼마 돼요? 앞에도 세제곱, y도 세제곱, 1, 마이너스 1 세제곱하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세번 곱하면. 그 다음에 얘를 세 개 다 곱한 거. 이게 답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거 3입니다. 미안.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됐어요? 뭐 이상하다. 플러스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abc인데 abc가 마이너스 xy니까 9 플러스 바뀌죠.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곱셈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곱셈공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써먹는 겁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우리한테 실생활이라는 거는 시험 치는 거잖아. 맞지? 자, 우리한테 써먹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은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던 문제야. 단 고등학교 때는 기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복잡한 식, 곱셈공식, 정리, 치환이 필요한 곱셈공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곱셈공식 파트는 쌤 진도 빨리 안 나갑니다. 진도 빨리 나가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대신에 뒤에 파트 2의 내용은 너희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는 편이거든요. 자, 요거는 그래서 천천히 계속해 줄 테니까 보세요. 쌤, 이렇게 나왔어요. 3개짜리 3개짜리인데 나는 이런 문제 본 적이 없거든. 맞지? 공식으로? 자, 그래서 뭐냐면 쌤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라는 놈이 뭐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자, 고등학교 시기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치환한다고 하죠. 치환이라고 처음 들어봅니까? 치환한다고 하죠. 치환은 공통이 있는 거를 간단한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한 문자로. 자, 치환하는데 고등학교 시기에서 치환하는 대표적인 문자는 t입니다. t.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쌤 t를 많이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치환해버렸어요. 그러면 쌤 이 식이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4가 바뀌어버리네. 맞죠? 그러면 쌤 이 식 풀 수 있어요? 쌤 여기 좀 1번 해야죠.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4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얼마나 나오죠?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하나씩 하나씩 풀면 안 돼요. 알겠니? 이거 지금 하나씩 풀고 있다 하면 다시 연습해야 돼. 자, 나오고요. 다시 원래 식에 t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 역 t1이라 하죠. 다시 되돌려줍니다. t가 뭐였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또 x제곱 플러스 x 그럼 마이너스 8이네. 맞지? 정리합시다. 쌤, 얘는 한번 어떻게 됩니까? x4제곱 플러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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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면 2x3제곱입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x제곱. 얘 분배 풀면요 마이너스 2x제곱. 얘 분배 풀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에요. 맞니? 자, 이렇게 놔두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동량 정리 안 했죠? 얘랑 얘랑 정리돼야 안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되겠니? 자, 2번도 봅니다. 쌤, 2번도 볼게요. 2번은요 x-1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4요. 쌤, 아까 우리 배울 때 3개짜리 있었는데 4개짜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실제로 요게 요 파트 문제는 중2 때 조금만 꼬아서 나와도 다 했던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런 문제는 뒤에 나오는 이 상수를 더해서 같은 숫자로 만들어줄게 묶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쌤, 이놈이랑 이놈이랑 묶으면 뭐가 돼요? 상수 2 나오죠. 얘랑 얘랑 묶어도 뭐가 나와요? 상수 2 나온다. 그럼 왜 이렇게 해줍니까? 치환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자, 볼게요. 쌤, 순서 좀 바꿔줄게요. 그럼 x-1과 x 플러스 3이고요. x-2와 x 플러스 4. 그럼 이거 치환했다. 그러면 자, 치환했단다. 제가 묶었죠. 얘 따로 얘 따로 계산해서 중간에 곱하기가 되죠. 이제 묶으면 얼마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2차식 정도는 쌤이 이렇게 바로 풀어버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차식 계산 안 된다 하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쌤, 난 여기서 또 공통이 이제 보이죠? 맞니? 얘를 보고 우리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얘는요 t-3 t-8 이렇게 됩니까? 맞죠? 자, 계속 갑시다. 그럼 얼마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돼버립니다. 맞아요? 정리하자. t가 뭔데요? x제곱 오케이. a제곱 마이너스 11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4죠. 정리만 합시다. 쌤, 얘 완전 제곱식만 뜰게요. x4제곱 플러스 4x3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실은 더럽게 길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해야 됩니다. x4제곱 플러스 4x3제곱 동량 정리하죠.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이해됩니까?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쌤이 그냥 쭉 내가 푸는 걸로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니들이 풀어봐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밑에 문제 많죠? 맞지? 풀어보고 모르면 얘기해 주시고 도와달라 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세요. 1번 3차식과 2차식을 곱해놓은 얘는 5차식이네. 맞죠? 3차식과 2차식을 곱해놓은 얘들은 5차식이에요. 5차식 형태에서 x 세 개를 계속 구하게
이거 다 구해서 풀면 망하죠. 맞죠? 일단 얘 간단히 얘 간단히 만들어 놓고 정리합시다. 그러면 1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앞에 거 얘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우리 된다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앞에 거 세 번 곱하면 x제곱. 그 다음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야. 그럼 x제곱이 2 곱했으니까 2x제곱에 3도 있어야 되죠. 그럼 얼마 돼야 돼요? 6x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야. 이번에는. 그럼 4x네. 거기도 3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 돼요? 12x. 그 다음에 2 세 번 곱하면 8. 일단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갈까요? 이거는 뭐 빨리 합시다. 왜냐하면 2차식이니까. 자, 이거의 뭘 구하래? x 세제곱의 계수야. 자, x 세제곱의 계수. 지난 시간에 쌤이 수업했을 때 이런 문제 있었어요. x 세제곱의 계수 나오면요, 쌤, x 세제곱 곱하기 상수 또는 x 제곱 곱하기 x 또는 x 곱하기 x 제곱 또는 상수 곱하기 x 세제곱, 이 형태에서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럼 해봅시다. 쌤, x 세제곱의 상수면 얘랑 상수네. 맞죠? 그럼 얼마 나오면? 계수만 재봅시다. 계수만. 1, 1이니까 얼마 돼요? 1 나오죠? 2차 1차죠? 2차 1차야. 2차 1차입니다. 그러면 얼마? 6 곱하기 마이너스 합니까? 그럼 마이너스 24 나오죠? 그 다음에 1차 2차죠? 그럼 얼마예요? 11 곱하기 4죠? 그럼 얼마 돼요? 플러스 48 나옵니까? 상수 3차인데 상수는 있지만 3차는 없어요. 맞지? 아니. 됐나? 가빈아, 지금 졸면 답이 없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하면 48, 24 빼버리면 24 나오고 1 다음에 25 나오죠. 됩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2번 볼까요? 2번. 얘 전개식에서 x 4제곱 구하래요. 쌤, 2번 저거는 또 뭐예요?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가 뭐야 지금? 4개네 항이. 맞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저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맞지? 저런 거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되죠. 맞죠? 왜 여기서 이런 게 나왔는지 알아야 나중에 모르겠으면 공식 몰라도 무조건 쪼개서 풀 수가 있잖아. 해봅시다. 얘의 뭘 구하래요? x4제곱의 계수 구합니까? 맞아요. 얘 x4제곱의 계수 구하래요. x4제곱 계수는요? 똑같이 계산하죠. 벌써 여기 최고가 3차거든요. 그럼 4차는 생각해도 되죠. 3차 곱하기 뭐? 1차죠, 1차. x제곱 곱하기 x제곱. x 곱하기 x제곱. 이런 경우 나오네요. 자, 계산합시다. x제곱 얼마? 1. x 얼마? 1. 1이죠. 제곱 제곱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까? 그 다음 1차, 1, 3차는요? 맞니? 아, 따라와서 얘는 얼마 나오냐? 11 되겠죠. 할 말 합니까? 이거 다 풀라는 소리 아닙니다. 왜? 학교 쌤도 다 풀어놓으면 매기도 싫어. 맞죠? 요약 딱 해놓고 푸는 게 좋죠. 자, 요거는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잠깐 풀었었어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네 제곱 플러스 y 네 제곱. 그래서 예원이가 x 16승이라고 얘기했었죠. 맞나? 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뭐든지 왜 틀렸는 걸 기억해야 돼. 맞는 거 기억해봤자 백날 실력 안 된다. 맞죠? 이게 그 문제라는 걸 기억하라고 쌤이 얘기해준 거야. 근데 쌤, 아까 그 문제하고 약간 달라요. 아까는요, x 플러스 y로 시작한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시작했거든. 그럼 쌤,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3 플러스 2,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죽는다,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머리 터집니다. 3의 8승 해본 적 있니? 없죠? 엄청나게 크다. 됐어. 3의 4승이 81이거든요. 그럼 얘는 8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나게 짜증나죠? 자, 거기에 이걸 다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 쌤 곱셈 공식에서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부호 다른 놈이 있어야 시작을 가능해요. 근데 얘는 없죠? 그럼 만들어주면 되죠. 뭐라고? 3 마이너스. 근데 만들어보니까 별거 없는 놈이지. 3 마이너스 이건 뭔데? 1이거든. 원래 있는 놈이야, 앞에. 어떤 수든 곱하기 하면 이름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1이 원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적어놔봤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쌤, 예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단어만 어떻게 해요? 1단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우리? 오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합창을 쓰려니까. 근데 이게 얼마인데 진짜? 3이잖아. 원래 문제에서는 얘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3을 곱해버렸네. 맞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이거 다 정리하고 앞에 뭐만 적어주면 돼? 3분의 1만 적어줄게. 알겠어요? 자, 얘는 마찬가지. 얘, 근데 얘는 뭐 적어주고 할 게 없죠?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1 해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면 쌤, 얘 정량. 얘 정량 얼마 돼?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 나중에 이거 다 풀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해됐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묶어야 돼요? 어, 그러면 요렇게죠. 요거 맞니? 얘 풀면 얼마나 와요? 3에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죠. 얘랑 얘랑 곱한 거야. 지금 얘는 이거 통으로 나왔잖아. 무슨 말 이해했나?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란 말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마음 돼요.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곱한 겁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나? 어, 3, 4개, 2, 4개 똑같고 합차 공식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가? 맞아요? 다 됐다, 맞지? 이제 마지막만 남았네요. 뭐가 남으면 돼요? 통으로. 통으로 마지막 거 계산하면 되지. 맞죠? 통으로 마지막 거 계산합시다. 마지막 거 계산하니까 얼마 남아? 3의 16제곱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지수가 2 곱하기 늘어난다. 얘는요? 마이너스 2의 16제곱. 맞죠? 3의 16제곱 해본 적 있니? 어, 이거 하면 아마 너 오늘 집에 가야 될 겁니다. 다 풀고. 그만큼 오래 걸릴 겁니다. 알겠어요? 간단하죠?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되겠어요?